아이고, 근래 며칠간 너무 더워가지고, 아휴, 저도 오늘 오전에 계속 풀 베고 일을 좀 많이 했어요. 아침에 한 두세 시간, 세 시간 정도 우아가 나면 풀 베고, 목말라서. 어제 토마토를 누가 또 시주하겠다 그래가지고, 토마토 받아오면서, 방울토마토. 아침 겸 점심 겸 이래갖고, 제가 이게 토마토를 하루에 몇개 정도 먹는가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방울토마토는 한 50개 정도 먹더라고, 50개 정도. 여름에는 더워가지고 그래도 저는 제가 그래도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곳이 그나마 있으니까 그래 사람들이 자꾸 얼굴을 보고 일을 하나도 안한 사람이라 그래갖고 저는 정말 일 많이 하거든요. 빈말이 아니고 아침에 5시부터 예비 끝에 5시부터 해가지고 9시 10시까지 무조건 오전에 하는데 안 믿으니까 사람들이 제가 오늘은 일하는 모습을 한번 올려봤어요. 혼자 사는데 맨날 일만 하는데 진짜 보여드릴 게 없더라고요. 아유, 창피하고, 뭐, 잘 사는 모습도 아닌데. 그게 이익되는 일도 아닌데.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한 모습들만 보여준다면, 어려운 사람들은 어떤 소외감 같은 걸 느끼거든요. 사람들이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모습만 보여준다면은, 그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어려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참,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SNS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너무 그렇게 자기들 자랑거리들만 늘어놓고 좋은 데 가서 좋은 음식 먹고 뭐 행복한 모습들만 보여주지만 과연 인간들이 그렇게 행복한가요? 그렇게 정말 당신은 행복하세요? 라고 묻고 싶어요. 처음에는 저도 그냥 편안하게 수행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게 뭐 사람들이 보는 사람도 없고, 조회수도 물론 없지만, 뭔 이익을 주겠나, 그게.
사람들은. 그래서 나는 좀 어렵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꼬치려야 안 넘어가지. 쌤, 일하는데 제가 피부가 빨리 회복되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해도. 근데 유일하게 하는 게 딱 하나 있는데 열 많이 입에서 쐈을 때 무조건 빨리 열을 식히는 거예요. 빨리 열을 식히는 거. 세수를 하고 그거 말고 내가 하는 게 없는데 이 사회에 저는 그래도 행복한 축에 속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더워도 이렇게 그늘이 있지만 도시에 어제 그 토마토를 주겠다고 좀 그 아산주유소에서 좀 와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트럭 타고 갔는데 트럭이 이제 오래되니까 에어컨이 안 나와요. 창문을 열고 이제 어제 운전해서 이제 어제 1시 정도 됐으니까 오후에 더울 때죠. 시간적으로도 시기적으로. 근데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고 이제 운전하고 가는데 정말 덥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오전에 그래도 그나마 여기가 높아서 덜 덥다는 생각을 하고 아 도시에 있는 분들이 정말 어떤 고통을 겪을까라고 생각하니까 아 내가 편안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내 마음에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좀 마음도 아프고 그렇게 아프게 더위와 싸우는 사람들 생각하니까 아, 마음이 너무 복잡해졌었어요.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세상은 편리한 세상이 아니거든요. 좀 힘들고 어렵고 느리지만 자급자족하면서 자연을 오롯이 보존하고 가는 그런 것을 제가 생각하고 꿈을 꾸니까 다 풀을 베고 일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너무 일이 많고 힘이 들어서 그 힘든 모습을 자꾸 보여주는 게 걸렸어요. 그래 계속 너무 일이 많으니까 제가 올릴 게 없어요. 올릴 게 너무 지쳐서 사람이. 근데 그냥 오늘은 제가 평상시 일하는 모습이에요. 승복을 입을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승복 입고 뭐 하는데 그 풀물 들고 그 감당이 안 되거든요. 승복은 비싸요. 일반 기성복처럼 뭐 몇천 원, 몇만 원이면 사는 게 아니고 다 10만 원 단위가 올라가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추리닝을 입고 이제 일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저번에 한번 일하다가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거진 줄 알고 사람이 돈 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그냥 자연적으로 흙이 돼가고 그냥 자연이 돼가는 것 같아요.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냥 정말 자연스러운 거, 자연을 거슬리지 않고 그렇게 자연스러운 것을 제가 하다 보니까 하나도 꾸미고 싶지가 않아요. 네. 내가 뭐 대단히 꾸미고 그러지도 못하고요. 아니, 다른 껍질은 잘 넘어가는데 왜 토마토 껍질은 안 넘어갈까요? 토마토 껍질은 항상 이렇게 제가 좀 빼놨다가 닭들을 주는데 최고 좋아하는 닭. 오늘은 아로니밭에 아로니아를 다 땄어요, 거의. 그래서 오늘 하루 이제 여기서 뭐 무화과 나무라든지 어제 토마토 많이 받은 거 그것도 이제 닭하고 나하고 먹을 거를 이렇게 분리해서 잘 보관해 놔야 하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그걸로 또 한 보름에서 한 달 분량 이제 먹을 수 있으니까. 사람 욕심은요, 끝이 없어요. 만약에 공부하고 수행하고 공부하는 쪽이 다 욕심을 부리는 건 괜찮은데, 재물로서 욕심을 부리는 것은 저는 답이 안 나옵니다. 제가 중독이 하나 있다면 토마토가 중독된 것 같아요. 토마토는 없으면 쌀이 떨어진 것 같아요. 내 식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마음 편치 않답니다. 근데 어제 토마토가 한 이틀 전에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자급자족 하려고 토마토가 몇 개씩 나오더라고요. 내가 심은 토마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것만 이제 몇 개 하루에 이제 한 개씩 따가지고 그것만 먹었거든요. 근데 토마토 주신다 하니까 야, 이거 뭐. 제 자신하고도 약속을 또 시킨 거고. 그래서, 공약물이니까 반갑게 받아왔죠.
11시 정도 된 것 같아요. 우리 닭이 알을 지금 한 두 개 정도 품는 줄 알았는데 아까 가보니까 14개를 품거든. 14개. 이 더위에 꼼짝도 안 해요. 봄에 이렇게 자기들 품다가 두 마리 이제 낳고 이제 다른 알들은 다 골았는데 다 먹더라고요. 전부 다. 전부 다 알아서 해결해요. 내가 손댈 필요도 없고, 계란도. 아, 그래서. 우리보다 더 젊고 어린 아이들도 자연을, 우주를 생각하고 이런 지혜로운 삶들을 살아가는데, 과연 내가, 아, 뭘 할 수 있을까, 이 자연한테. 자연을 우리 후세에 내가 남겨줄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잘 남겨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네요, 요즘. 욕심 부려가지고 건물 막 짓고 이러는 것만 하지 말자고. 그냥 60년대에 다 지금 현대에서 다 발전하는데 가장 뒤쳐져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가자고. 그렇게 다독이네. 아유, 요즘은 산가지들이 토마토까지 됐니? 토마토도 다 먹고요. 토마토도 익으면 먹고 다 먹고 진짜 나랑 치명전쟁을 한다니까 걔들하고. 진짜 안 살아보면 몰라요. 사람만 영리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영리해요. 새들도 그렇고 강아지들도 그렇고 닭들도 그렇고 우리 닭들도 얼마나 영리합니까. 이제는 내가 더워지니까 한쪽 옆에다가 제가 좀 물을 뿌려 놓거든요. 우리는 풀을 베주고 이런 이제 왕겨 같은 걸 뿌려 놨기 때문에 흙 그거를 막 파가지고요. 시원한 땅을 만들어놔요, 얘들이. 벌써 이미. 거기다가 이렇게 비비면서 더위를 이기더라고. 그러니까 이 닭들도 나이가 들고 이러면 굉장히 억려지는 거예요. 뭐 강아지는 말할 것도 없고, 강아지는. 이미 강아지 침 밑에다 굴을 이미 크게 팠어요, 얘들은. 그래갖고 거기다가 싹 파면은 시원하거든요. 우리 집 밑에다가 이렇게 팠으니까. 거기다 배 딱 대고서 딱 누워있어요. 그래서 앞이 더워지면은 벌써 얘들은 자기 살 길을 딱 마련하고 있어요. 아무 걱정 안 해. 내가 항상 하는 말, 나만 잘하면 되겠다 이 생각을 해. 내가 제일 시원한 물하고 반반 잘 챙겨주면 애들은 지혜롭게 사는 거야.
제가 피부가 안다는 거를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나는 별로 선크림 같은 것도 안 바르고 뭐 파운데이션 안 바르니까. 근데 왜 내가 살이 들타나 여름에 일 많이 하는데. 그렇게 이제 생각을 많이 해보니까요. 내가 딱 하나를 바르더라고요. 바르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알로에요, 알로에. 99%짜리 알로에가 하나 있는데 사실 그거를 딱 저녁 때도 바르고 자고 아침에도 세수하고 나면 딱 알로에만 하나 바르는데 근데 뭐가 느끼냐면은 뭘 내가 느끼냐면은 알로에를 바르고 그 다음에 이제 씻을 때 되잖아요. 그러면 코팅막이 딱 형성이 돼 있어요, 피부에. 그래서 내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뭐 야가 혹시 알로에가 선크림 효과를 내나? 그러니까 피부를 피부막을 딱 막아줘가지고 보호해줘가지고 그런 느낌을 내가 받아요. 지금은 뭐 피부가 안 산다 그러니까 뭐 나는 계속 하루 7-8시간을 밖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생각을 해본 거죠. 왜 그렇게 안 탔을까? 왜 그렇게 안 탔을까? 뭐, 특별하게 내가 무슨 화장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알로에가 나한테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게,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 같았어요. 그런 것 같았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복숭아가요 빨리 상하잖아요. 그래 너무 날씨가 뜨거우니까 복숭아들이 막 색깔도 입히고 안 좋은 것들 이런 것들 싸게 해놨는데 그 사이에 또 상한 게 있어요. 그래갖고 내가 아이고 이거 닭죽에 저 좀 주세요 이래갖고 얻어왔거든요. 근데 괜찮은 것도 있었어요. 닭도 주고 나도 먹고 조금 괜찮은 거 잘라놨다가 복숭아가 비가 별로 안 안 오니까 되게 달아요. 여러분들도 아 여자들보다 남자들은 그렇게 해도 되겠다. 제가 약간 남자 스타일이니까 그냥 알로에 좀 발라보세요. 알로에. 아 정말 정말 저는 알로에한테 후원 받은 적도 없고요. 공짜로 하나도 받아본 적 없는데 제 생각이 최고 좋은 화장품인 것 같아요, 알로에가. 나중에, 알로에 회사가 나랑 알게 되면은, 하나만 주십시오, 알로에. 복숭아, 토마토, 사과, 호두, 귤. 좋아하는 과일입니다.
손주는 아침 겸 점심 식사를 하고 오래간만에 제 얼굴을 가까이서 보여드리네요. 주름도 많이 지고 요즘은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무심하게 지내십시오. 무심하게. 너무 기쁜 마음을 쓰지 말고 그냥 무심하게. 순리대로 그렇게 사람에도 무심하고 자연에도 무심하고 날씨에도 좀 무심해져 버리고 너무 마음을 복잡하게 거기다가 개입해 버리면 사람이 지치니까 그냥 탁 터치하고 가볍게 그래 가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더운 여름 지혜롭게 잘 지내시기 바라겠습니다. 힘들었습니다.